다치지 말고 조금 지치고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정 열정 열정. 꽉꽉이라고. 잠깐요. 누가 선배로서 조언해줬어요, 명진이한테? 명진이하고? 네. 아, 뭐 아직 체감 못하죠. 훈련 시켜야 되나? 몸매만 나간다. 어? 짧아도 되겠네. 빈이형 잘 지내나요? 영상 괜찮으시네요. 커피 네디션 잘 쓰고 있습니다. 빈이형이 주신 거예요? 네. 이 학기 뭐 일본에서 잘 던지고 왔어요. 오. 내가 빌린 거 아니야? 그치. 일어나서 받는 거지.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와. 네가 중심이 뒤로 갈 때는 이게 아마 약간 때, 느낌 이런 느낌이 날 때 좀 뭔가 촥 이런 느낌이 안 들지. 라이프 라이프 오케이 오 라이프 누나 진짜 많이 잡았어. 정말 잘 모르겠어. 모르는 게 정답이야. 준영아 설명해줄게. 왜 모르는 게 정답인 줄 알아? 그냥 하니까. 그렇지 감각으로 치는 거야. 넌 그걸 바꿔야 돼. 네. 끝을 쳐내잖아. 타이거 우즈가 나이스 샷을 때렸는데 그게 어떻게 쳤냐고 하니까 모른대. 생각 없이 쳤고 어떻게 쳤는지를 모른대. 손이 가는 대로 감각으로 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정답이야. 모르겠는데요가 정답이야. 알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훈련해서 본능적으로 나오고 만드는 거야. 이거는 예. 생각 없는 거랑은 또 틀린 얘기야. 아. 오케이. 됐어.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앞으로. 엉덩이 끝에 대세요. 엉덩이 끝에. 보이세요? 보이세요? 다수결로 한다. 후보 누구야? 영신이 형. 자요. 스카우프. 나는 왜? 박치우까지 해. 박치우. 저쪽 봐주세요. 저쪽 봐주세요. 저쪽 봐주세요. 맞아 맞아. 포인트 다 100개 빨리 빨리. 오래 오래 오래. 아 끝났네. 2번. 아니야. 3번. 이거는 꼭 베어스 TV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요? 아니야. 이게 SM 명신이기. 1번 당첨. 박수. 박수. 너무 기쁘고 제가 한번 잘 이끌어서 우리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이끌어주세요, 선생님. 네. 진짜요. 봐봐 한번 영상. 진짜 비등비등했어요. 막상 막하였어요. 이것도 내보내주세요. 내년 수술 조장은 김명신입니다.
시작해. 힘드셔서 얼굴에 와, 풀 붙었는데요? 넘어졌어요. 진짜요? 호수 내기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어? 무슨 내기 했어요? 단거리. 아, 원래 안 넘어졌으면 이기는 건데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네. 아, 너무 힘들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덟! 일곱! 와. 오케이, 반갑습니다! 찬이랑 민재랑 이천에서 운동하면서 네, 여기서 있어요. 야야야야야 좋아 와. 처음에 좀 많이 달라가지고 재밌었어요. 아니 머리 맞은 거. 저 놀라가지고 진짜 내정지였어요. 그런데 약간 처음에 친구 예전에 그런 적 있다고 괜찮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좀 많이 계속 당황스럽고 형들도 괜찮다 괜찮다 보던 선수들이랑 도 같이 운동하니까 더 좋은 것 같고 한달동안 열심히 하고 갑니다. 뭐 힘든데 뭐 힘든 만큼 얻어가는 것도 맞는데 그러려고 마무리하는 거죠. 밥은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힘든 것 같아요. 첫날 했는데 아마 다른 해에 비해 조금 많이 힘든 캠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만 안 다치고 끝내 완주니까 완주하는 게 어때요? 하는 게 많으니까 하루가 긴 것 같은 느낌이 시간을 좀 빨리 가요. 그냥 끝까지 안 다치고 완주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안 다치고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수비 1루를 보고 있는데 수비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 친구들 많이 배워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배워서 제 걸로 만드는 게 마무리 좀 해가지고 발이 너무 잘 나오셨고요. 재밌어요. 오늘 훈련은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엄청 힘들었어요. 이 정도는 아닌데 원래 엄선이 좀 심해요. 알겠습니다. 심한데 힘들었습니다. 저는 마무리 캠프 기간 동안 제 모든 것을 쏟아내겠습니다. 제가 올 시즌 경기하면서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마무리 캠프하면서 잘 준비해가지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력한 몸을 만들고 싶습니다. 약간 몸도 좀 키우고 오래 하면서 좀 체력적인 문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서 내년에 잘 버티기 위해서 강력한 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처음으로 마무리 캠프 참가했는데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생각보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몸이 좋아지는 게 우선인 것 같고
런덤을 해서 내일에는 150을 던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직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캠프에 이렇게 합류하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기본기하고 기술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캠프 합류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마무리 캠프에서 유닛에서 이제 얻은 것들을 이제 토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내년에 더 잘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조인원 시즌 끝날 때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을 계속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게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캠프 합류할 수 있어서 부상 이후로 시합 많이 못 나갔는데 교육리그 때도 공 많이 던지고 여기 와서도 많이 던질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저에 대해서 밸런스 이런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잡으려고 이제 연습 많이 하고 이제 생각도 공부도 많이 하면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일단 미야자키에서 시합을 하면서 부족한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훈련을 토대로 내년에 더 준비를 잘할 수 있게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공기부여 삼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첫날 어땠어요? 아까 웨이트 되게 힘들었어요. 아, 운동은 사실 엄청 힘들고요. 일본은 가서는 시합밖에 안 했지만 이제 와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 뭐 등도 많이 던지고 하니까 훈련량은 아마 한 3배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치스러웠어요. 웨이트장 출입 금지. 멋있는 장면만 찍어주세요. 마무리 캠프 하면서 아 근데 가까이 안 와요. 가까이 안 와요. 그럼 안 갈까요? 네. 동네 갔다 오고 부족한 게 뭔지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습니다. 파이팅! 첫날이라서 딱 괜찮았어요. 또 모르죠. 또 어떻게 됐지? 인정하세요. 마무리 캠프 참여했으니까 부족한 거 잘 보완하고 후배들, 뭐 선배들이랑 잘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라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 하신 거죠? 네, 저 원래 머리야. 앞서부터 심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캠프 참가하게 돼서 솔직하게 좋고 마무리 캠프에서 부족한 점 잘 보완해서 내년 시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